홉스에게 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의 칼이고요. 이건 국내용이에요. 국내용.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맺어서 사회계약을 어기는 경우. 그 다음이 전쟁의 칼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국외에서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거죠. 칼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홉스는 사람과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도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제멋대로의 행동을 규제하는 약속을 서로 했는데요. 그 약속을 하는 것이 약속만 하고 안 지켜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칼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칼하고 말하고는요. S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만 달라져요. 영어로. 그래서 S가 없는 말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칼이 없는 것은 그냥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계약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군주가 등장해서 감시, 계약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감시하려니까 큰 권한이 있어야 되고 감시해서 말 안 듣고 계약을 어기면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책 제목처럼 감시와 처벌 이라고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칼이에요. 말로는 안 된다입니다. 말로는. 그게 표상된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절대 군주가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검입니다. 왼손에는 홀이라고 하는 주교의 사교장이죠. 사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리바이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그림의 주인공은 국가의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의 권위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차원에서든 세속의 차원에서든 실질적인 최고의 존재이고 이 세속적 국가와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인 리바이던의 몸체를 보시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갑옷의 비닐처럼 보이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 리바이던으로 불리는 가사의 신, 신은 신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신의 얼굴을 모두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김용환 선생님의 해석에 의하면 한 방향으로 모두 얼굴만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통치자의 힘과 권위 안에서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기 보호가 가능하다. 따라서 그를 악망하는 사람들의 기계적인 집합. 그러니까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적 개인들의 집합이 국가라는 거죠. 국가가 이 사람에게 바라는 건 보호입니다. 보호.